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NPC 유러피안 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상한 탑3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몬스터짐에서 아쉬운 2위를 기록했던 삼손 다우다는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빅라미가 출전하지 못한 유러피안 프로의 탑5입니다. 좌측부터 제임스 올링스헤드, 삼손 다우다, 리건 그라임즈, 하파엘 브란다오, 루카스 오슬라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첫 번째 영상은 리건 그라임즈와 하파엘 브란다오의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춘 영상입니다. 성공적인 사이즈 증량을 이룩해낸 리건 그라임즈지만 둔부 쪽의 다이어트 상태가 하파엘 브란다오에 비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프리저징에서 이처럼 5명의 선수를 비교 심사한 뒤 파이널에서는 삼손 다우다를 제외합니다. 영상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디빌더들의 근육의 모양과 세퍼레이션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의 다이어트 상태를 놓고 보았을 때 좌측의 하파엘 브란다오와 우측의 루카스 오슬라딜의 다이어트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기대를 했던 제임스 홀링스헤드의 복부 쪽이 희미한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1번 포즈를 확인한 뒤 심판이 자리를 교체합니다. 평면에서 비춰지는 영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너비감이 좋지 않은 제임스 홀링스헤드가 왜 중앙에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임스 홀링스헤드의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이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시즌에 300파운드가 넘는 체중을 유지하면서 고중량 훈련을 했던 것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개인적으로 하파엘 브란다오의 사이즈가 많이 증량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리건 그라임즈나 루카스 오슬라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임스 홀링스헤드가 펼치는 포즈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육의 두께감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 포즈입니다. 확실히 사이즈에 초점을 맞춘 제임스 홀링스헤드가 빛을 발하는 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측면 하체의 두께감뿐만 아니라 상체에서의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의 볼륨감이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후면 포즈입니다. 루카스 오슬라딜이 사이즈를 많이 증량하긴 했지만 중앙에 위치한 제임스 홀링스헤드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파엘 브란다오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 사이즈에 초점을 둔 리건 그라임즈가 제임스 홀링스헤드와 사이즈적인 면에서 경합을 벌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앱도미널 포즈에서 백흉까지 보여주고 있는 리건 그라임즈의 모습을 잠깐 보셨을 것입니다. 하파엘 브란다오 역시도 백흉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화질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판정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영상들과 사진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제임스 홀링스헤드가 확실히 사이즈적인 면에서 나머지 선수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결과입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5위에는 삼손 다우다가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 다우다는 아쉽게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진출하지 못합니다. 4위에는 리건 그라임즈가 차지하였습니다. 컨디셔닝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나쁘다고 볼 순 없었지만 1위부터 3위를 한 선수들에 비해서 아쉬운 컨디셔닝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3위에는 하파엘 브란다오가 차지하였습니다. 보디빌더로서의 쉐입이나 다이어트 강도만으로는 비판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파엘 브란다오였지만 사이즈의 증량이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위에는 루카스 오슬라딜이 차지하였습니다. 다이어트 강도만으로 승부를 보았던 선수인데 확실히 사이즈 증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홀링스헤드가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2위에 루카스 오슬라딜 역시 포인트 획득으로 올림피아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하파엘 브란다오인데요. 2019년과 2020년 시즌에 포인트를 획득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러피안 프로에서 3위를 한다 하더라도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유러피안 프로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